저 요리를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저희 엄마 닮아서 손이 빠르거든요. 냄새 좋죠? 드셔본 친구 있나요? 잠시만, 그 불신에 드셔본 친구 있나요? 뭐야? 진짜 맛있어요. 치트키라고 하죠?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. 예나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린입니다. 주방 너무 하얗고 예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이사를 한 집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. 와!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. 이건 전자레인지. 그래서 빛나는 우리 정수기! 잡지 않은 1인 가구에 적합한 슬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.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. 맞춤 용량 출수가 가능한 따끈따끈한 실상. 아 뜨거! LG 퓨리케어 오브젝 컬렉션 라이트온 정수기. 일단 작아서 너무 좋고 무드등도 있고 최신이 따끈따끈하게 나온 친구랍니다. 광고주님 감사합니다. 그 막 이 정수기로 제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. 집 들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것도 볼 수 있나요? 다른 거요? 다른 거요 본다고요? 부엌만 보여줄 거예요. 부엌이랑 주방이랑 합쳤네요. 집들이 손님은 누구예요? 값진 사람들. 2024년도 값진 년 값진 사람들. 예린팀. 저희요? 여러분들 모두 다 값져요. 값진 예린팀 얼죽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 처음 만들어 봐요. 그럼 물량은 어떻게 해요? 아, 물량은 그냥 가만히 있어 봐요. 빡빡! 아프다! 이렇게 된 친구를 라이트온 정수기예요. 계란기가 필요 없어요. 드세요. 맛있죠? 라이트온 정수기라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. 제가 이제 떡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집들인데 라면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. 그냥 라면이 아닌 떡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겐이어서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? 오, 의미 보여줬네요. 저 주변 사람들 진짜 라면 잘 끓인다고 해요. 어쩜 그렇게 라면을 잘 끓여? 라고 저한테 늘 극찬을 하거든요.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? 라면을 끓일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물이 끓었을 때 스프랑 면을 넣어야 돼. 넌 둘 중에 뭐 먼저 넣니? 저 이해 안 가요. 저는 항상 물 안 끓을 때 다 넣어요. 왜냐고요? 물 끓을 때 넣으면 수증기가 뜨겁잖아요. 일단 저는 솔직히 라면에 막 당근, 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위에 살짝 고명으로 얹으면 이쁘더라고요. 저는 약간 느낌용으로. 이사 새로 하셨는데 어때요? 아, 확실히 이사한 집이 훨씬 좋고요. 전 풍수지리를 믿어요. 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? 광고주님이 저를 컨택해 주셨어요. 네, 친구들이 제 집이 무슨 게스트하우스인 줄 알아요. 동해 번쩍, 서해 번쩍 다 어디선가 나타나더라고요. 떡을 이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넣으면 또 애들이 뚫어. 라면 한 봉지당 550ml를 넣어야 돼요. 그러면 두 봉지니까 네, 그 정도 넣어야 되는데요. 라면을 3분의 1개만 먹고 싶으면 물을 얼마나 해야 되나? 3분의 1개 먹고 싶으면요? 여러분들 개인적인 느낌의 촉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저 라면 진짜 좋아해요. 저 라면 먹으러 집에 라면 먹을래? 봐봐요.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. 라면이 끓는 동안에 김치볶음밥을 해볼게요. 근데 저희 엄마가 김치볶음밥 용으로 김치를 잘라주셨어요. 맛있겠죠? 김치볶음밥 진짜 자주 해 먹어요. 최근에 보신 드라마 같은 거 있나요? 그거. 아주 긴장감이 쫄깃하더라고요. 김치를 볶아줍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다시다로 살짝 고기 맛을 더해줄게요.
고춧가루도 문대 정도. 사람들이 저 진짜 똥손인 줄 아는데요. 아니거든요. 냉장고도 소개 가능하신가요? 안 돼요. 냄새 좋죠? 드셔보는 친구 있나요? 아, 그 불신에 드셔본 친구 있나요? 뭐야? 혹시나 해서 저희가 처음은 아니죠. 조금 더 특별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넣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치트키라고 하죠. 제가 담근 거예요. 저를 담그시려고. 자, 이제부터 분주합니다. 이렇게 라면을 한 번에 뒤집고. 여기서 물을 헹구고 버려야 돼. 아니, 아직 쿠파리가 안 날려요, 여러분. 다 치워주세요. 집들이 요리를 완료했습니다. 와, 여기 김치볶음밥과 떡라면국이 있는데요. 자, 여기 의자를 빨리 놔둬. 아, 불어요. 좀 다 매콤해요. 근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먼저 시식을 기미로. 아, 이 김치볶음밥 좀 맵다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뭔가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? 칭찬받았는데? 근데 진짜 너무 리얼 식사라고 했는데. 밥 먹고 진행하시죠. 잡지집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? 제가 가끔씩 진짜 잠이 안 올 때는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. 그 정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. 무슨 근심이 많을까?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회사 본부장님은 저 여자친구의 메모리아 보면 잠이 잘 온다고 할 말이 이렇잖아. 유튜브 제목을 요리스타린으로. 요리스타린? 아! 요리조린. 몰라, 옛날에 요리조린 했었는데. 요리조린이랑 비슷하다. 요리조린이 먼저였어요! 요리조린! 여름에 목백방 vs 말벌한방. 아, 너무 잔인해요. 왜 그런 생각을 해? 종우는 일단 모기가 너무 많이 물리는 체질이거든요? 말벌은 한 번도 안 물려봤는데. 아니,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? 아니, 제가 정글의 법칙 가서도 피부가 하얘져서 온 사람입니다. 나는 자연인이다. 제가 한번 나가면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. 자연인인데요? 네. 아, 엔딩으로. 하고 싶은 광고 있으신가요? 뭐든 좋습니다. 일단 쿠키는 자신 있고요. 피부도 늘 준비되어 있고. 뷰티, 뭐 패션, 뭐 사건 이거? 비즈니스 뭐 이런 거? 아니요. 비즈니스 협찬해 주셔서 안 갑니다. 어, 여기 좀 으슬한데? 운동 괜찮은데? 갑자기 뭐? 이건 싫어요. 그래서 잔인한 거 진짜 잘 보거든요. 무서운 것도 딱히 없고. 옆집이에요? 여기 옆집 없는데요? 여기 옆집 없어요?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가 나오는 약간 확실히 그런 거 잘 봐요.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. 아,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의사가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. 과거 시험 과가 있으신가요? 혹시 정형외과가 피를 많이 보더라고요.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려면 이렇게 겁 없는 아이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. 하지만 내 머리가 너무 나빠서. 국가가 인재를 한 명 잃었네요. 아니, 뭐 아이돌로서 인재를 얻으셨죠. 나중에 그거 재밌겠다. 여기 붙이고 잔인한 영화 보는데 벌칙 같은 거 먹어줄까요? 여기서 뛰어내리기. 2층에서 뛰어내려봤거든요. 안 해봤어요? 회사가 안 내보내줬었어요, 옛날에. 뛰어내려서 어디 가셨나요? 새마을식당이요. 너무 킹받죠? 다들 오늘 제 요리 만족하셨나요? 그러면은 김치볶음밥, 떡라면 중에서 둘 중에서 뭐가 더 제일 맛있었어요? 하나, 둘, 셋? 이거 맞아요? 동의하시나요? 저희 집 물맛이 좋긴 하죠. 뭐 용량도 되게 잘 맞춰주고 확실히 믿을만한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요? 시끌벅적한 하루였던 것 같고요. 이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. 값진 식사를 대접했잖아요. 이제 값지게 나가주세요. 어? 이제 약 먹을 시간입니다.
저 친구가 이제 약 먹는 시간도 뚜루룩 알려줘서 깜깜할 때 확실히 정수기가 어딨지? 찾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딱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똥! 99.9% 살균이 돼서 그런지 내 몸도 살균되는 기분이네. 물이랑 숯불을 그냥 같이 넣을게요. 나 이거 진짜 분명히 많은 분들 우리 우린이들한테 욕먹고 있을 거야. 저는 이 상태로 이제